자, 요로파 채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컨텐츠 바로 포먹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포먹러가 뭐냐? 포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포커 플레이어라는 직업이 따로 있진 않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요한이 형이 그 네이버에 포커 플레이어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죠. 사실 이 포커 플레이어라는 직업은 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굉장히 흔한 직업이에요. 포커를 해서 밥을 먹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많은 유명한 플레이어들이 있겠지만 유명하지 않은 플레이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포커로 먹고 사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 굉장히 누군지 궁금하시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먹러 첫 번째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와요. 일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업 포커 플레이어 강호규입니다. 아, 전업 포커 플레이어. 전업이라는 표현이 맞죠. 우리가 전업러라 그러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리얼 전업러인 강호규 플레이어를 모셨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우리 호규 씨를 포먹러의 첫 번째 게스트로 정말 적합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호균 씨를 보면서 이 컨텐츠를 기획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신기했거든요. 저희의 첫 만남은 기억하시나요? 한 4년 전에 베트남 APT에서 김수조선수와 같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제 APT 대회를 하는데, 어디서 오토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포커치고 울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왔다가 3일 만에 사라졌나? 뭐? 4일 5일? 4일 5일 만에 사라졌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한 포커 플레이어라고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토너먼트가 좀 붐이 불면서 혼자 배낭내고 많이 다녔어요. 진짜 맨날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시그널이 들었잖아. 이게 친구 없구나. 알고 보니까 전업 포커 플레이어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죠. 진짜 찐 포커 플레이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포커 플레이어 있겠지만 포커로 먹고 살아가는 강호균 씨 같은 포커 플레이어들이 있다는데, 자,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질문지를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정말 흔한 겁니다. 지금 이제 포커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고2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고2요? 네. 지금 나이가 그럼 본인이 지금 27살, 9년차. 9년차. 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홀덤은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디언 홀덤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 인디언 홀덤? 네, 거기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이제 아, 이런 게임이 있구나. 아, 그러니까 그 인디언 홀덤은 그거잖아요. 머리에 이거 해가지고 네네, 맞추고 네네. 이거 심리 게임 하는 거. 그때 이제 홀덤이라는 거 자체를 이제 처음 안 거죠. 아, 그러니까 홀덤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거네? 인디언 홀덤? 그쵸. 포커, 뭐 세븐 포커 이런 거 뭐 들어보기는 했는데 뭐 한 번도 이제 해본 적도 없고 약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홀덤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 이제 하게 됐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컴퓨터 같은 걸 검색하고 맞아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쵸 그쵸. 지니어스가 좀 한몫했네요. 그쵸 그쵸.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한 거죠? 그쵸. 이제 처음에 고등학생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그 게임 해도 되나? 안 되는 거였나? 그냥 어쨌든 하게 됐는데, 홀덤을 이제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한 건 언제인가요?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어? 진짜로? 사실 하긴 했었어요. 뭐 꿈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난 뭐가 되고 싶다 그런 게 없는 학생이었나요? 네, 네. 제가 뭐 그런 게 딱히 없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고 진짜 이거를 전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 홀덤 시작하고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했을 때, 언제부터 딱 해야겠다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문득 기억나는 게 포커스타즈 이제 포커스타즈 이방 캐시 게임 이제 치는 거 이제 1BB 이제 20원짜리 하는 거. 1BB 20원? 네. 1BB니까 1BB 20원짜리? 블라인드가 10원 20원? 네, 10원 20원. 거기서 이제 막 하루에 10시간씩 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하루에 2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하루에 2만원이면 한 달에 60만원이니까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박이다. 그때부터 그냥 계속 하고 할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게임이 또 너무 재밌었었나 보네. 이게 재미가 없으면 하기 힘든 거거든요. 아마도 노가다잖아요 그거는. 거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재밌는 일 한 달에 60만원씩 벌면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괜찮은데 싶었던 것 같아요. 좀 고등학생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기는 한데 부모님이 집에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그쵸. 이런 거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온라인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집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커밍아웃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커밍아웃 한 것도 신기한 게 이게 제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형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지금 상황인 건지 한 달에 어느 정도 벌고 있고 이게 어떤 게임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형한테는 얘기를 했었어서 형이 이제 대신 얘기를 해줬었어요. 저도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외국에서 토너먼트를 처음 접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했을 때 이해를 못 해주셨거든요. 이해를 못 해주셨다가 결국에는 우승했을 때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형님도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데 메인 이벤트 우승을 했잖아요. 제가 상금을 많이 내렸을 때 그래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물어보지. 저 어디 무슨 대회 나갔어요 그러면 그래 인더머니는 언제니 그리고 상금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이제 약간 그런 계기들이 있거든요. 효균 씨 부모님은 설득시킬 때 어떻게 했을지 좀 궁금해. 사실 설득은 아니었고 그냥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는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 아빠는 뭐 그래 뭐 잘 뭐 하겠지 뭐 약간 응원 그냥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허락을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는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9년 동안 지금까지 포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만난 건 이제 홀덤 토너먼트에서 만나게 되었잖아요. 토너먼트를 처음 접한 것도 그때였나요? 거의 사실 시작한 거는 비슷하기는 했었어요. 캐시 게임을 조금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토너먼트 플레이어로 전향할 만큼 토너먼트의 볼륨을 많이 넣게 되었잖아요. 그게 이제 몇 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거의 토너먼트랑 이제 같이 했었는데 토너먼트는 어쨌든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떨어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약간 이런 거니까 토너먼트를 하고 떨어지면은 뭐 캐시 게임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반반 느낌으로 하는데 하면서 이제 토너먼트가 이제 조금 더 저는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제 점점 더 토너먼트에 이제 거의 가깝게 계속 이제 점점 늘어나죠 볼륨이.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아까 생각해보면은 준비가 됐다나 하면서 첫 외국에 나오게 된 그런 그쵸.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개박살 나고 그쵸. 멘탈에 이제 나가서 그쵸. 우리가 토너먼트는 멘탈 게임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제가 호핀이를 처음 봤을 때는 친구가 멘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약간 아직도 어린 느낌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호균이랑 플레이할 때는 3배 3번 치면 된다. 맛이 가버리거든. 이거를 못 참아가지고 이고의 맛이 가버려서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것이 단련이 되었는지 2, 3년 동안 성장이 또 많이 됐더라고요. 그쵸.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3년 전에 3배 치면은 같이 단어씩 이게 한 건데 그러면은 토너먼트를 그렇게 하게 되면서 첫 커리어 하이는 몇 년, 몇 살 때? 첫 커리어 하이는 사실 일화가 있는 거예요. 일화가 있어요? 형을 만나기 몇 달 전. 몇 달 전, 나를 만나기 몇 달 전.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APPT를 했었어가지고 그게 이제 저의 첫 라이브 토너먼트였는데 23살 때. 네, 거기서 처음 가자마자 그 사이드 이벤트 한 우리나라 돈으로 70만원 바인 정도 하는 대회였는데 거기서 5등 해가지고 오 2천만원 정도 그때 몰랐네. 나도 그거 날았었을 것 같은데 뽕을 맞았네요 거기서 이미. 거기서 뽕을 맞고 이제 바로 베트남으로 바로 날랐는데 그러니까 라이브 토너먼트를 처음 한 거였잖아요. 23살이나 어린 나이에 그쵸. 필리핀 APPT 가서 5등이라는 성적을 거두고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완전 큰 금액이잖아. 뭐 2천만 원이면 사실 23살에 거의 눈 돌아가는 금액이니까 내가 이거를 가서 베트남으로 이동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안 된 거잖아요. 그쵸. 안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안 됐을 때 사실 그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고. 멘탈적으로. 왜냐면 처음 느낀 거잖아. 라이브에서의 첫 패배. 그쵸. 안 돼도 이렇게 또 안 될까.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토너먼트를 이해하면 이렇게 접근하잖아. 나는 이렇게 접근하고. 투자 그냥 안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냥 사라지는 거 그렇죠 그냥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사실 내가 무슨 대회 나가서 1,000,000원을 준비했어 이 시리즈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0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내가 이거를 그렇죠 들고 가면은 그렇죠 거기서 루징하면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이거를 불려서 오겠다 그런 마인드잖아 1등 했을 때 그런 마인드였던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갔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참가비도 사라지고 그렇죠 어린 나이에 또 받았던 상금은 있는데 또 없어지고 그렇죠 물거품이 됐다 약간 마인드 스포츠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이제 마인드가 좋아야지 토너먼트는 그렇죠 어떻게 단련을 했습니까? 단련을 하려고 막 노력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서 좀 어느 정도는 단련이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포커 치게 되면 포커 메이트들이 항상 하는데 오랫동안 친구가 없는 것처럼 내가 보였거든 포커메이트가 오랫동안 좀 없었나요? 혼자 스스로 계속 독학하고 네네 맞아요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서 혼자서 번역된 이제 강의 같은 거 이제 구매해가지고 영상 이렇게 강의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와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도 호경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전업러죠 포커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포커로 먹고 산 지는 이제 9년이 된 거였네요 그쵸 정말 이거 쉽지 않거든요 9년 동안 포커로 먹고 살아간다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크레이션 플레이어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플레이어라기보다도 좀 저도 딥해진 게 생각 없이 딥해진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커 토너먼트를 난 좋아했어 근데 이걸로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다가 홀더펍이라는 걸 이제 제가 하게 됐잖아요 홀더펍을 하게 되면서 손님이 많아지고 홀더펍 그러면서 한국이 토너먼트 문화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평일에 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게에서 게임을 하고 즐기고 주변에 손님들을 데리고 대회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코로나 집합금지가 터진 거예요 근데 대회들은 하고 있었어 지방에서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포텐이 터진 거 아니에요 메인 이벤트 우승, 준우승 막 맨날 파이널 가고 막 제가 이제 엄청 핫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저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은 뭔데 정말 레귤러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 상금으로 코로나를 버텼어 빅스테이가 버텼거든요 아~ 1년을 힘들었다 그러면서 뭐 유튜브도 알려지고 뭐 갑자기 팀프로 제안도 들어와서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하면서 팀프로도 하고 하니까 내가 전업무는 줄 알아요 알거든 사람들이 사실 근데 난 포크를 먹고 살아본 적은 없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막 또 부담감이 됐었어요 작년에는 이거를 내가 이제 작년에 APP 때 8월 달에 우승을 하고 한 6개월 동안 우승을 못했어 근데 이제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봤거든 네. 1년에 우승 한 번 하기도 힘든 거니까 근데 네. 사람들은 우승 못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내가 괜히 더 조급한 거야 갑자기 우승을 못해가지고 이거 뭐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은 없었거든 근데 호균 씨도 똑같이 이제 우승을 했지만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면 뭐 조급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없지는 않은데 계속 이제 스스로 이제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온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임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도 똑같거든요 저도 네. 그래 내가 내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올바른 게임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게임을 계속 열심히 하면 기회는 오겠지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호균 씨처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업노로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포커 플레이어들한테 많이 궁금한 점들을 우리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올렸어요 뱅크롤 매니저먼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너먼트를 볼륨을 많이 넣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최대한 이제 좀 뱅크롤에서 바인 10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도 있죠. 가끔씩 이제 큰 토너먼트가 있다거나 하고 싶은 토너먼트가 있다거나 이럴 때 그런 생각은 하는데 하고 싶으면은 사실 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뱅크롤 매니지먼트를 상관은 하고 있지만 하고 싶으면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죠. 얘긴 거죠. 네. 그 호균이가 하는 것들이 그래도 하이롤러 개념의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괜찮겠죠. 온라인에서도 제가 사실 그거들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온라인은 그래도 오프라인이랑은 다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뱅크롤 기대하면서도 플러스 싸웠을 때 할만할 것 같은 느낌에 엣지가 있다. 네, 드는 것만 하려고 해요 이것도. 근데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 아까 100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자산가구나. 오프라인 토너먼트 저번에 그 비싼 것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자산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뱅크롤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홀더만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 이제 포커를 했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내가 포커머니가 다 바닥났어. 그럼 포커를 안 하실 겁니까? 아, 아니요. 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사람들 질문한 걸 또 보겠습니다. 포커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떠신가요? 이런 거 질문이 있네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다 뭐 이런 건가? 아니면... 최대한 지금 나의 상황에서 최고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아,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최고의 판단? 그쵸. 이제 우리가 또 아까 뱅크롤 매니지먼트랑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인데 누적 상금 대비 바잉 금액이 좀 궁금하다는 부분인데 누적 상금이 찍혀 있는 게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만 불 정도 되는 걸로. 50만 불이면은 6억 정도? 저도 정확히 제가 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우리가 나... 6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나도 그 50몇만 불 찍혀 있는데 네. 50몇만 불이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쵸. 이거를 바잉 금액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저도 정확히 제가 바인을 얼마 썼고 상금을 얼마 받았고 이거를 지금은 기록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기록을 한 건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기록해놓은 걸로는 누적 상금에서 3분의 2 정도가 3분의 1 정도? 네, 3분의 1 정도. 진짜 사람들이 그 토너먼트 누적 상금만 보고 50만 불이면 어린 나이에 6억 7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일반 사람들 우리 포커를 모르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토너먼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참가비를 내고 그리고 참여를 해서 총 참가한 인원의 15% 정도밖에 상금을 획득하지 못해요. 그 구조가 항상 파이널 테이블 그리고 1, 2, 3등에 상금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매일 그 어려운 것들을 해야 되고 탈락을 맛봐야 되고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너먼트 1등 하는 게 대학교 학생 회장 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비유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어렵다 약간 이렇게 했죠. 그만큼 어렵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진짜 어렵고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포커를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려운 게임을 한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자 배드빗 당했을 때 멘탈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포커를 하게 되면은 진짜 배드빗 자막으로 깔아주시죠. 배드빗 역전에 당해서 졌을 때 어이없이 이게 이렇게 말하면 편하겠죠? 네. 관리법 따로 있나요? 딱히 관리법이 없긴 한데 저도 똑같이 사랑이어서 똑같이 배드빗 당하면 그냥 기분이 안 좋죠. 똑같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그냥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배드빗이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막 멘탈이 많이 나간다는 건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당할 만한 배드빗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완전 배드빗 당할 때 이제 테이블에서 아웃 당할 때 네.
나이스맨 이러고지 나이스 뒤에서 분노 이거 하거든요 사실 그쵸. 하잖아요 어쨌든 그쵸, 분노하고 하시고. 어쨌든 해소법은 있어야 되니까 뭐 얘기를 한다거나 얘기 앞에서 얘기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어쨌든 로봇 같지만 저는 이제 포커 플레이어들 전 업로드를 항상 로봇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아 장난감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 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고균 씨가 9년차라고 했기 때문에 전 진짜 놀랬거든요 잘하던 플레이어들도 많이 사라지고 포커를 계속 잡고 있는 것도 힘들다고 느끼는데 고균 씨는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던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너 지금 포커 9년차인데 네. 한 달에 이제 얼마 정도를 버는 거 같습니까? 솔직히 홀덤이라는 게 워낙 밸런스가 심하다 보니까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로 이렇게 평균치를 냈을 때 1,000만 원? 1,20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9년 전에 시작했을 때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고 이걸 선택해서 이걸 할 수만 있다면 60만 원을 벌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지금은 9년이 지났을 때 내 마인드적으로 아 그래도 내가 이걸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면 괜찮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잘해지고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이런 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벌고 싶고 네 좀 더 많이 벌고 싶어요 뭐 많은 토너먼트 나가고 이제 미국도 예전에 같이 갔잖아요. 네. WSOP도 가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막연한 꿈 같은 거잖아요. 뭐 내가 WSOP 메인 이벤트를 우승해서 해보고 싶다 이런 거는 이거를 어렸을 때 가질 수는 있잖아. 그거를.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와 존나 어려운 거라는 걸 느끼면서 그냥 꿈을 안 갖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게임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WSOP 메인 이벤트 우승 8,000명 나오는데 거기 파이널 태그 가서 우승하면 100억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쵸.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포커 플레이어로서 꿈 같은 게 있다라면 저 좀 물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꿈이라 최종 꿈은 완전 하이스테이크에서 입지가 있는 플레이어가 되는 게 최종 꿈이고 지금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바잉 금액대에서 엣지를 느끼는 거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나의 실력을 좀 더 끌어올리고 그쵸 빈크롤도 좀 끌어올려서 그쵸 수준 높은 플레이어들과의 엣지를 살리고 싶다? 그쵸 사실 전 포커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도 좀 더 소프트한 선택 플레이어들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 예전에 제가 해외 토너먼트 처음 나갔을 때 그냥 재밌었어 나가는 거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날고 기고 자기 동네에서 해외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나와서 하는 데가 거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걔네들이 봤을 때 내가 완전 피치지 진짜 좋다 그랬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하하오 하면서 근데 또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걔네들보다 실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걔네들보다 잘하는 걸 무조건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돈을 안 들이고 찾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생각해 봤을 때 그래 내가 쟤네들보다 더 오래 앉아 있으면 되겠다 인내를 더 하면 되겠다 그때는 이런 거였어 토너먼트는 오래 앉아 있으면 되는 거잖아 안 떨어지고 그렇죠. 무슨 뭐 포커적인 스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하고 근데 또 따지고 보니까 내가 참 안 늘려 그냥 분노 같은 걸 잘 하는 거야 내가 뭐 아 이래서 넘어갔어 이렇게 투명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잘 안 열리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살리자 돈을 안 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폭발하는데 맨날 불평 불만해 뭐 나 이래서 졌어 나도 졌거든 나도 졌어 똑같아 나는 좀 재수가 없는 거 같아 나도 재수가 없어 우리가 해낸 것만 사람들은 보잖아 어쨌든 그죠?
많은 포커 플레이에서 1등 한 것만 보고 분명히 진짜 존나 지죠? 재수 없죠? 맞아 없으니까 재수가 없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호기님도 9년 동안 포커 치면서 진짜 재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낸 것도 성적도 보고 우리는 앞으로도 재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쵸. 네. 근데 이게 그거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마인드적으로 제일 좋고 라드가 전 항상 하는 얘기가 좋거든요. 어떤 말? 그냥 재밌게 해라. 토너먼트 할 때 재밌게 해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라. 받을 수 있어. 그런 게임을 안 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 게임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면 멘탈적으로 좀 훈련이 돼야 된다. 훈련법 같은 게 있어요? 멘탈 훈련법. 네, 훈련법. 아니요, 멘탈 훈련법 없어요,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하는 느낌이에요, 저도. 어쨌든 우리 이제 강호균 포커 플레이어가 저희 이제 포먹러 포커로 먹고 사는 분의 첫 번째 게스트였는데 제가 공식 질문 같은 걸 제가 마지막에 하나 만들었거든요. 마지막 키스가 언제죠? 아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1년 정도. 이걸 또 대답을 하네. 그냥 물어본 건데. 아,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요. 포커 플레이어 전업러들은 사실 다른 걸 할 시간이 많이 없다고 느껴지는. 호균 씨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포커를 했고 토너먼트에 시간을 할애하고 또 온라인 게임에 모두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삶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거든요. 뭐냐? 하고 싶은 것들을 또 하고 너무 집에만 있고 폴더 테이블에만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도 좀 하고 어쨌든 사람들도 좀 만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그 3-4년 전에 배낭 메고 포커 치러 온 애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랑 말 안 해. 포커 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좋았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이랑 한마디도 안 하면서 포커를 쳤고 본인도 괜찮잖아요. 더 소통하는 사람이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유쾌하게 마지막 공식 질문을 잡았는데 또 1년 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네. 아까 질문 못 읽었는데 이걸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최고의 다운스윙이 왔을 때 좀 슬럼프가 길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극복법 같은 건 있나요? 딱히 막 어떠한 해소법이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묵묵히 그냥 하다 보면은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나랑 비슷하네. 네. 묵묵히 네.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 자,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내가 좋아하는 포커 플레이 한 명을 뽑는다면? 라이너스 로브. 라이너스 로브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그냥 모르겠어요. 왠지 그냥 너무 잘하고 뭔가 멋있고 어차피 정점을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라이너스 로브랑 포커 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라이크로 가가지고 너무 부러웠잖아요 진짜. 난 너 사람들 아닌 줄 알았어. 그냥 로봇들 있죠. 네. 걔네들은 페드로우 치던 로봇이야. 이렇게 카드를 쳐. 어깨를 이렇게 가지고 징징 이렇게 치는데 라이너스 로브는 약간 목걸이도 착용하고 좀 멋있게 멋에 부릴 줄 알더라고. 근데 저한테도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나중에 정말 우리 호균이가 트라이톤에 나와서 그들과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아까 전에 하이롤러에서 엣지를 높여서 그들과 대결할 수 있는 순간이 저는 오기를 진심으로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포커 플레이어를 꿈꾸신 여러분들 우리 오늘 첫 번째 게스트 강호균 편 어떻게 보셨지 모르겠는데 호균이가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가 되는 그까지 저를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먹너 첫 번째 시간 강호균 편이었습니다. 다음 포먹너는 과연 누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여로 빠 안녕. 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뭔가 애매한데. 로봇 좀 나는 거 아니야? 진짜 로봇 같아요. 아니.